한국은 성매매가 하나의 문화입니다. 선배나 형들이 일차적으로 집결지나 룸사롱 같은 데 가서 총각딱지를 떼주죠. 성을 구매하는데 최소한의 죄책감을 더는 것은 하나죠. 더 원래 더러운 애들이다. 혹은 지가 원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정당화하지 않으면 자기가 성을 구매한 행위 자체도 정당화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정당화 방식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자들하고 자세히 얘기해보면요. 알아요. 왜냐면 남자들은 나쁜 짓을 같이 함으로써 그 브라더후드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는 이제 우리가 접대 문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접대할 때 당연히 상대방이 성 접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갑과 을의 관계가 서류적인 관계가 아니라 유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약에 사인을 하죠. 이게 특히 이제 남성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할때안 되라는 얘기가 하기 되게 힘들어요. 거의 다뭐술한잔 먹고 2차 가던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럿이 하는 일은 창피하지도 않잖아요. 자기 개인이 선택 안 했다고 해도 되거든요. 한국 부인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들은 그런 거 직장 다니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 정도는 눈 감아 줘야지.